꽃차를 까는 형태로 만들어서 마무리했고요. 위에 꽃들은 자리를 조금 조정해서 모양을 다듬었습니다. 조이 벌룬을 이용해서 만드는 꽃다발 두 번째 아이템입니다. 파스텔 혼합에 들어있는 6가지 색깔 중에 5가지를 사용하는데요. 꽃은 화이트 샌드로 만들고, 줄기는 라일락, 핑크, 블루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본은 옐로우로 만들 꽃다발 색상입니다. 화이트 샌드로 꽃을 만드는데요. 한입 한입 만드는 방법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작은 방울로 시작합니다. 꽃잎의 크기는 방울 길이로 조절하면 되는데요. 지금은 14cm 정도 길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리방울을 만들고 동일한 방법으로 고리방울을 계속 만들어 가는데요. 잠그는 동작만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꼬임을 잠근 자리에 걸어주는 방식입니다. 오리방울을 돌려서 잠그는 동작보다는 걸어주는 방식으로 계속하면 중심 포인트가 한 포인트로 잘 모이거든요. 그 방식으로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최대한 중심 포인트로 꼬임을 끌고 가서 걸어주는 형태로 해야지 늘어지지 않습니다. 5개를 만들었고요. 마지막 한 개까지 동일하게 해주면 됩니다. 여섯 꽃잎을 다 만들고 나면 남은 선을 정리할 건데요. 이때 매듭 짓지 않고 터트리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풀리지 않도록 고리 사이로 한두 번 왔다 갔다 해줍니다. 나머지 풍선은 정리해 줄 건데요. 손을 터트려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가위를 이용해서 터트려도 됩니다. 화이트 샌드로 꽃 6개를 준비하면 됩니다. 꽃대를 만들 건데요. 라일락 핑크 블루를 이용해서 불어주면 됩니다. 바람을 살짝 뺀 다음에 매듭을 지어주면 됩니다. 앞쪽에서 튤립방울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주입구 부분을 손가락 대고 안쪽으로 눌러주면 됩니다. 손가락 한마디 정도 들어간 상태에서 매듭을 잡고 손가락, 넣어준 손가락을 빼주면 됩니다. 잠가주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꽃잎을 피워주면 됩니다. 꽃잎 중심에 끼워넣고 빠지지 않도록 꽃잎과 꽃잎을 한번 교차시켜주면 됩니다. 남은 두 개도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남아있는 꼬리 쪽으로 바람을 쭉 밀어주면 됩니다. 바람을 밀고 나서 끝에서 작은 방울 하나를 꼬아줍니다. 작은 방울을 꽃 중심에 끼워주면 됩니다.
꽃대의 앞쪽과 뒤쪽을 이용해서 꽃두 개를 연결했습니다. 남은 두 송이도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꽃대 세 개를 이용해서 꽃 여섯 송이를 연결했습니다. 하나로 되어 있는 꽃대의 절반을 접어서 그 중심 부분에 꼬임을 나눠줍니다. 지금처럼 한 세트를 더 꼬임을 주고 함께 잠가주는 과정입니다. 남은 한 세트도 동일하게 꼬아주고 함께 잠가주면 됩니다. 여섯 송이를 한 다발로 만드는 과정을 준비를 마쳤고요. 이제 여기서 모양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벨로우를 5cm 정도 남기고 불어줍니다. 1cm 정도 방울을 먼저 꼬아줍니다. 방울의 압을 낮추기 위해서 접은 상태로 꼬임을 만들었고요. 다음 5cm 정도 방울을 잠가줍니다. 약간 도톰한 꼬지뽁뽁이 방울을 만든 상태고요. 이제 꽃다발을 둘러주는 과정입니다. 꽃다발을 모아준 상태에서 둘러줍니다. 리본을 만드는데요. 여기서 15cm 정도 방울로 고리방울 두 개를 만들어줍니다. 남은 가닥에서 12cm 같은 방울을 만들고 정리해주면 됩니다. 네트분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과정은 이전에 올려준 아이템과 만드는 방법이 동일한데요. 여기서 약간의 변화를 주는 과정입니다. 꽃대 두 가닥을 꽈배기처럼 꼬아주면 됩니다. 리본으로 둘러준 아래쪽 두 가닥을 서로 위치를 교차시켜주면서 틀어짐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세트를 완성했고요. 마지막 세트도 동일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꽃대 부분을 꽈배기 형태로 만들어서 변화를 준 꽃다발입니다. 꽃대를 꽈배기 형태로 만들어서 마무리했고요. 위에 꽃들은 자리를 조금 조정해서 모양을 다듬었습니다.